만나면 좋은 친구 MBC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가을이면 말뿐 아니라 이 사람도 살이 찌기 쉽다고 합니다. 일조량이 줄어드는 이 가을에는 식욕을 억제하는 세로토닌 분비가 줄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칫 살찌기 쉬운 요즘,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산책도 좀 하시고요. 햇볕 쬐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 챙겨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첫 소식은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 하면 영화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서 부산에는 곳곳에 영화 촬영지들이 참 많습니다. 영화 속 부산 촬영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부산 영화의 발자취 함께 만나보시죠. 조폭마늘하라고, 네. 성격 때문에 캐스팅이 좀 됐었는데, 부산은 영화의 도시인 만큼 오늘 또 영화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볼 거거든요. 배우님 뭐 따로 오시겠어요? 네, 따라갈게요. 알겠습니다. 함께 회상하기도 하고 같이 울고 웃으며 우리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은 그때 그 영화들, 영화 속 그곳으로 가봅니다. 영화의 거리에 포스터가 쫙 붙여져 있잖아요. 부산에서 정말 많은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1년에 140여 편 정도가 만들어져요. 어마어마하죠? 모르겠다. 아니 이렇게 걸어보니까 어때요, 사명 씨? 혹시 내가 지금 옛날에 남기가 돌아다닐 때 이 그냥 베개인데 이제 보니까 저기 뭐 이렇게 저기 옛날 봤던 영화의 생각나오는 거지. 놀러 가볼까요? 시간도 많은데? 가볼까? 첫 번째로 찾아간 영화의 한 장소, 어딘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뒤에 보이는 이 배경은 바로 드넓게 펼쳐진 다대포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아 진짜 저는 파칭코도 참 즐겨왔지만 브로커가 정말 작품성이 좋은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의 촬영지가 다대포 해수욕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이게 네. 이 영화가 그만큼 찍던 이유가 내 생각에 이렇게 어두운 날씨에도 사람들 많잖아. 브로커에 나온 배우님 한 분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촬영하러 왔는데 나는 지금 우리 팀이 휴양하러 온 줄 알았다고, 다대포 해수욕장에. 이런 날씨에도 저기 너무 이쁘는 거 아니에요? 네, 경치가 너무 좋아요, 진짜. 여러분, 저희가 약간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배우 김난입니다. 사인을 드릴까요? 사인을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난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난입니다. 첫 번째 장소를 뒤로 하고 영화의 발자취를 따라 원도심으로 향해 보는데요. 오, 저 영화에 나왔던 간판이다. 또 국제시장. 대한민국의 이 영화 모르시는 분 없겠죠. 우리의 브라더 황정민 씨가 출연한 국제시장. 그 꽃분인 애가 이곳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좀 비슷한가요? 과연 그 뒷이야기는 어땠을까요? 세상에 보니까 앞에 진짜 많은 분들이 사진 다 찍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아직까지 찾아주시니까. 네. 앞화점에서 네. 카페로 바꾸셨네요? 코로나도 터지고, 그리고 조금 조용할 때, 그리고 자파가 너무 이제 손님들이 살 게 없고 다고 말을 많이 하시니까 저단에는 또 약간의 충격을 받고, 그래서 그냥 카페로 바꾸자. 네. 계속 손님들께서 카페로 바꾸라고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촬영할 때 정말 못 들어오니까 저희 가게인데도 저 밖에서 구경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로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아 진짜요? 황정민이 여기서 영화를 찍고 있었는데 너무 분장을 너무 잘해서 정말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황정민이었어요. 근데 이제 스텝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나가라고. 저 여기 주인이라고. 아 그럼 잠시 보고 가라고. 그때 제가 양말 팔고 있었는데 양말 많이 사가셨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이제 계속 이렇게 촬영한다고 양말 옷을 갈아 신는다고 이렇게 많은 도움 주시고 가셨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접화장 지금 없어도 주인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좋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요. 그때 그 간판과 함께 여기에 딱 자리 지키고 계십니다. 현미가 씨, 영화 변호인, 더킹, 극비 수사에 나온 영화 촬영지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지금 잘 모르는데, 그 시즌자 잔스, 여러분 그거 맞춰주세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 배경을 잘 보시면 익숙한 골목이 나오죠. 눈치 채셨나요? 정답은요, 보수동 책방 골목이었습니다. 우리 가봤잖아요, 다비가 씨. 그렇지. 왜 이렇게 보수동 책방 골목에서 사람들이 영화 드라마를 많이 찍는 걸까요? 여기는 스토리가 되잖아요. 탁 책 사러 와서 탁 메인을 만나가지고 사랑 일을 준다 이런 거. 이야,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진짜 그거 만들어지죠. 사장님도 사모님 그렇게 만나셨어요? 지는 그렇게 안 만났어, 얘. 어떻게 만났어, 얘? 지는 얘, 지가 오토바이 타다가 다쳤는데 병원 간호하던 간호사인데 간호사한테 꼬집겠어요, 제가요. 우와, 이것도 영화다. 사장님, 내가 책 안 팔립니다. 다시 주세요. 자,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사장님. 공기용사죠. 하나도 안 똑같은데 왜 한 거예요, 저거? 혹시 내가 저기 변호인이 하는 영화 있잖아. 그거 저기 잠깐 보는데 그거 봤던 저기 기억이 남아가지고 그대로 내가 했는 거야. 그것도 인상 깊었나 보네, 그 장면이. 그래서 공용 변호인 하려고. 여기가 바로 정말 화려한 초량동의 차이나타운이에요. 와본 적 있어요, 다비가 씨? 드라마나 영화에만 봤어. 아 진짜 너무 좋다. 여기도 영화에 나왔어요. 이딴 식으로 자꾸 하시면요 저희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맞죠? 영화에서 막 맛있게 먹는 장면들 있잖아요. 밥 먹을 때 됐잖아요, 밥 시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희도 맛있는 거 한번 먹으러 갑시다. 오케이.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었다는 그 영화. 저 2003년에 이어서 찍고 2014년에 10년 만에 또 한번 왔었어요. 그 뒤에? 네. 그리고 사진이 두 개, 저거는 지금 그 2014년대 찍은 사진이에요. 올드보이 선전 많이 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사진 찍는 데 이렇게 안아줬어요. 아 진짜? 여기가 내가 세트장에 앉아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배우 같아. 드디어 실물 영접한 군만두. 군만두가 이만한데? 네. 우와. 아, 너무 행복하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는데 진짜 와, 말이 안 나와요. 마요네즈야? 좀만 먹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너무 맛있대.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는 지금 만두 아니고 이거 고기 만두네요. 아니, 안에 잘시다 고기죠. 바삭함 안에다가 그냥 고기가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네. 그 그맛 그대로 나요. 피도 그렇고. 네. 인터뷰하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찐만두. 찐만두? 네. 그거도 먹어봐야지 맞지야? 네. 찐만두는 피가 쫀득쫀득해요. 아, 야 근데 보기만 해도 맛있겠다. 너무 맛있게 잤어. 그러니까 이거 맛있죠 이거. 자 이번에는요 영화의 도시 부산이기에 할 수 있는 체험이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저희 부산 영화 체험 박물관은 2017년 7월에 개관한 이제 영화의 원리, 이제 영화 제작 기법 등을 다양하게 체험하실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이제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의 영화를 만들어 볼 수 있어 더욱더 재미난 이곳. 야, 근데 확실히 여기가 되게 새로운 게 체험 맛집이다. 여러 가지 체험 다 들어가져 있거든요. 아니시 여기도 저기 뭐 이미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맞아요. 1999년에 나온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성기 씨와 그 박중훈 씨의 열연을 막 지켜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영화에도 여기가 나왔었고 아 진짜 여기가 부산에서 촬영한 영화의 한 획을 긋는 진짜 상징적인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오늘 우리는 마무리를 할 겁니다. 아 진짜 부산이 영화의 도시답게 볼거리, 그리고 촬영지, 그리고 체험거리까지 진짜 완벽해서 진짜 이 정도로 영화로 발달한 도시라고?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게 부산에서 저기 그 영화 축제가 열린 이유가 있구나. 그런 저기 뭐 생각도 있겠어요. 완전 부산 사람이다. 응? 약간 영화스럽게 좀 마무리 해볼까요? 놀러오세요. 부산으로.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여행.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해 보세요. 오늘 찾아온 문화 맛집인데요. 아기자기한 공방 안에 알록달록한 작품들이 반기는 곳. 과연 어떤 문화의 맛을 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조공예 작가 정성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직은 조금 생소한 직조공예.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때 그 시절 배틀로 옷감 짜던 할머니들의 노래가 들리는 듯합니다. 직조공예는 가로실하고 세로실을 엮어서 직물을 짜는 공예 작업이에요. 할머니들이 삼베를 짜셨던 것처럼 이제 직물을 짜는 게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걸 만드는 공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직기를 활용하는 방법, 아주 아날로그적인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위빙 틀.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위빙 틀이 나무 틀로 되어 있는 거기다가 실을 걸어서 작업하는 작업물이 있습니다. 마치 배틀 앞에 앉은 직녀 같지 않나요? 섬세한 손놀림으로 직조 공예를 하는 정성신 작가는 타고난 금손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 금손의 길을 걸어온 건 아닙니다. 그녀의 원래 전공은 심리학이라고 하네요. 7, 8년 전에 친구가 뉴욕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우연히 여행을 갔었어요. 갔다가 이제 갤러리에서 이제 섬유공예 전시를 하는 걸 보고 큰 작품을 보다 보니까 너무 압도적으로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위빙 틀하고 책을 구매해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독학으로 배우게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심리학을 아무리 전공했다 보니까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평온함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치료도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과 이런 마음적인 부분이 연결되면 참 좋겠다라는 걸 공부하다가 이렇게 스튜디오를 열게 되었습니다. 한땀 한땀 실들을 엮다 보면 마음의 물결은 잔잔해지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된다는데요. 이렇듯 느리게 반복되는 직조공예 작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쉼표가 되어줍니다. 단순 반복 행위예요. 모든 이제 손으로 하는 작업들 중에서도 이 위빙이라는 거, 직조 공예라는 것이 왔다 갔다 그냥 단순 반복을 하고 실로 뭔가 작업을 할 때 뭔가 따뜻함, 평온함 같은 게 느껴져요. 해보면. 그래서 뭔가 색깔이 차곡차곡 쌓여졌을 때 그런 뿌듯함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만의 뭔가 취향을 담아서 뭔가 나만의 뭔가 직조 공예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림 그릴 때 색을 다양하게 쓰듯이 전부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달라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색을 쓰고 싶어, 저런 실을 쓰고 싶어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뭔가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진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데서 오는 나만의 뭔가 취향적인 그런 공예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가느다란 시실과 날실이 쌓여서 나만의 작품이 되는 직조공예. 또 하나의 매력은 벽에 걸어두고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어서 밋밋한 일상에 멋을 더한다는 거죠. 터프팅 러그 제품인데요. 제가 제일 먼저 터프팅을 배우고 첫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애정이 많이 가는 작품이기도 해요. 터프팅이라고 하는 건 또 직조공예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옛날에 스킬 자수 하듯이 뭔가 러그를 작업하는 그런 작업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좀 포근하다, 따뜻하다, 이제 강아지 털 만지듯이 너무너무 뭐 이게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반응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터프팅 작업들도 많이들 찾아오시고 이제 배우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조 제품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제가 배울 때 이제 패턴들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직조물이 아무래도 제가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조물로 이렇게 뭔가 가로, 세로, 실을 엮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패턴 작업을 했을 때 그때 오는 또 뿌듯함이 있어요. 그래서 과정은 되게 어렵고 되게 길어요. 그리고 아날로그적이고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빨리빨리 뭔가를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과정과정마다 미학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작업하는 게 가장 편안하고 제가 좋아하는 작업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성신 작가는 직조 공예가 가진 무한 매력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꼭 금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즐겁게 도전할 수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전시도 진행했었습니다. 올해 초였어요. 1월 달에 기획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직은 포항의 직조 문화나 공예 뭐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뭔가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싶어서 이제 철길숲에다가 이렇게 체험 전시를 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와서 그 폐현수막으로 대형 위빙 작업을 해보자, 해먹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큰 해먹 작업을 한번 작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보다 호응도 좋았고 또 나 이런 거 안다고 해주시는 어른분도 있으셨고 그래서 되게 즐겁게 체험 전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조 공예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는 정성신 작가가 이번에도 의미 있는 전시에 참여하게 됐다는데요. 바로 포항 동빈내항에 대한 오래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캐비닛 오브 큐리어시티 포항 동빈내항 전시입니다. 동빈내항을 주제로 시민들이 인터뷰를 땄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저희 작가 포항에서 나고 자란 작가들 3명이서 동빈내항이라든지 바다를 주제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업한 내용은 조개를 이용해서 모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바다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텍스처나 질감을 가지고 그런 월행잉 같은 작업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웨이브라는 작업들 그리고 서머데이즈라는 작업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포항 바다를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포항의 작가들이 모여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동빈내항을 표현한 특별한 전시. 어때요? 정성신 작가의 작품에서 시원한 동해가 그려지지 않나요? 이제 우리는 그녀의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직조공예라는 걸 좀 생소하게 생각하세요. 덤프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바깥으로 꺼내서 뭔가 작업물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공간을 꾸미고 싶은 그런 공예 전시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나 디자이너들하고 협업해가지고 작업물을 좀 자유롭게 만들고 싶어요. 실이 모여 면이 되고 색이 쌓여 패턴이 되는 직조 공예. 여러분의 일상에도 직조 공예의 따스한 멋을 더해보세요. 다음 소식은 대전에서 전해드릴게요. 무대에서 펼쳐지는 인생의 희노애락 하면 연극을 들 수 있을 텐데요. 가을에 어울리는 연극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감동과 따뜻한 삶을 풀어내는 연극. 깊어가는 가을, 감성 충만한 연극의 세계 함께 만나보시죠.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연극 무대. 이곳에선 인생의 희노애락이 펼쳐집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이 험난한 사회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연극 진희의 꿈. 로맨스와 코미디, 그리고 감동까지 다잡은 연극 모든 날 모든 순간. 무르익어가는 가을날 감성 충만한 연극 두 편을 만나봅니다. 로미오, 당신의 이름은 왜 로미오인 거죠? 아버지를 부정하고 그 이름을 버리세요. 아니면 내가 사랑한다고 맹세해요. 아, 저걸 계속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연기를 많이 늘었어. 희영 씨, 저 빨리 오프닝 하시죠. 아, 감독님들 자꾸 내 연기 끊으셔. 아, 좋았는데. 아, 여러분, 이렇게 소극장은 배우들의 연기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가을에 보기 좋은 연극 두 편을 보러 가려 하거든요. 감독님. 조명. 매년 참신한 기획과 연출로 다양한 장르의 연극을 선보이는 소극장. 올가을은 로맨틱 코미디로 관객 몰이에 나섰습니다. 출연 배우는 단 두 명. 풋풋한 신혼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한 뒤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부딪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퍽이나 맞겠다. 오늘부터 내가 열흘 동안 콩비지만 해줄 거야. 콩비지? 그래, 네가 제일 싫어하는 콩비지. 우리 연극을 볼 때 이것만은 관전 포인트다 하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연극에서는 이렇게 순간순간 변하는 그 찰나의 배우들의 눈빛, 두 사람의 미묘한 갈등과 또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극의 관전 포인트는 눈빛과 과정이다. 네.
나는 내 배역이 이것만큼은 좀 자신 있다. 와이프를 챙기는 모습에 대한 그런 애정 있는 담겨져 있는 모습들이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 애정 어린 눈빛이 내가 조금 더 살아있다. 심하게 있다. 심하게 살아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우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나이가 제일 많은 대신에 애교가 많습니다. 어머나, 또 애교죠, 여자분은. 네, 애교가 많은 보영이의 역할. 그게 아마 저만의 보영 매력이지 않을까. 너 보고 싶은 지난 9월에 시작해 10월 말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무대에서 웃음과 눈물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날 모든 순간의 소중함을 말해주는 연극입니다. 찾아와서 오빠 옆에 있을게. 약속 지켜야 돼. 아니 원철 배우님, 배우님이면서 동시에 지금 연출 맡으신 거예요? 네, 이번에는 이제 제가 연출 겸 배우로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럼 연출가로서 조금 더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이 공연이 끝나고 났을 때 아, 이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수 있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좀 많이 와닿게끔 만드는 게 제가 연출을 하는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 두 배우가 등장하고 신혼부부의 일상이 무대 위에서 펼쳐집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코미디로 시작했던 연극이 어느새 눈물을 쏟게 하는데요. 앞으로 연극 보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 스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연극은 한 번 보면 또 보고 싶고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시도를 하고 있는 연극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두 번째 연극 한번 만나보러 갈까요? 이번엔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연습이 한창인 곳을 찾았습니다. 왜 그래? 엄마 좀 도와주면 안 돼야? 배우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증 뇌성마비 여성의 삶을 그리는 연극으로 지난해 5월 연극의 주인공을 공개 모집해 선정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아까 연습하시는 걸 살짝 지켜봤거든요. 아니 근데 시간이 지금 10시인데 남자 배우들은 오늘 안 오시는 건가 봐요. 저희는 그 대전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모여 만든 그런 복합 예술 창작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연도 지금 연출, 배우, 스태프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다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은 여성 팀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선한데 제가 듣기로는 또 이 팀만의 굉장히 색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제가 연극 치료사예요. 그래서 이번 공연을 좀 연극 치료와 접목해서 치료적 공연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희님의 그 주인공의 인생을 초반에 연극 치료 작업을 통해서 그 작업을 대본화해서 그것을 공연으로 만든 자정공연. 그래서 치료적 공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연극 치료는 참여자의 삶을 조명하고 공연과 대본, 무대 장치를 그에 맞춰 올리는 치료적 연극입니다. 공연 연출가이자 연극 치료사인 한은성 씨는 주인공 박진희 씨의 사연을 듣고 대본 작업과 연습 과정에서 세밀한 연극 치료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치료적 연극이라는 게 사실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 연극을 좀 만들게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대전에서 연극 치료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활동한 연극 치료사도 굉장히 적어요.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주인공의 삶의 변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연출가로서 제가 사회에 뭔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 뭔가 네, 그런 변화들을 담고 싶었어요. 이번 공연을 통해서. 아유야. 이거 봐라. 어? 뭔 소리 들려? 맞아. 바다. 바다 소리 들린데 노을이 저렇게 이쁘다. 어때? 엄마처럼? 우리 진이처럼 이쁘네. 재밌게 놀아. 주인공 박진희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다시 한번 풀어낼 예정인데요. 함께 출연하는 배우들은 물론 관객들에게도 큰 메시지를 전달해줄 예정입니다.
감성 한 모금이 여느 때보다 더 필요한 가을. 인생의 희노애락이 느껴지는 연극 한 편 어떠세요? 웃음과 감동을 버무린 로맨틱 코미디부터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만든 치료 연극까지. 색다르면서도 감성 충만한 연극을 올가을 소극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문 그룹이 운영하는 믿음직한 호텔. 도심 속 휴가를 즐기기에 딱. 하지만 나는 오늘 여기에 숙박이 아닌 식사를 하러 왔다고요. 제가 자리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오시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내가 식사할 룸이구나. 저희는 2014년에 오픈을 했고 광주 유일한 호텔 중식당입니다. 가족분들과 뭐 비즈니스 부부로 연인들 왔을 때 부담 없이 잘 수 있는 가격대인 것 같아서 제일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파인다이닝 한 달째면 순서를 읊는다. 가장 먼저 샐러드가 나올 게 분명한데 이게 샐러드야? 먼저 냉채가 나가요. 냉채가 나간 이유가 그걸 먹은 애들에서 소화 같은 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냉채부터 나가거든요. 그리고 냉채를 드시고 쓱 드시고 그 다음부터 메뉴가 이제 점점 부드러운 것부터 나와가지고 점점 좀 세져요. 해초가 부드러움과 감칠맛을 담당하고 튀긴 찹쌀 누룽지가 톡톡 튀는 식감을 맡아 먹을수록 매력적인 스프. 한 그릇 더 하고 싶긴 한데 코스니까 참는다. 이번 메뉴는 장어 두반장입니다. 제일 좋은 식재료를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손님들이 왔을 때 최선의 서비스를 하려고 홀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식은 화려한 웍질과 센 불에서 오는 불맛 아니겠어? 한국 중식은 광동, 뭐 북경, 뭐 상해 다 전복된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앉은 자리에서 지역별 중화 요리를 맛볼 수 있다니 배달로 자주 접해서 잊고 있던 중식의 진짜 매력 이거지 이거야. 오, 이건 바닷가재인데? 바닷가재라고 하면 양식 메뉴로 익숙한데 중식으로는 어떻게 표현될까? 상큼한 요거트 소스를 입은 새우튀김까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들 좋아하겠는걸? 바닷가재냐 새우냐 그것이 문제로다! 헷, 둘 다 먹으면 되지롱! 후식은 짜장면, 짬뽕, 볶음밥 중에 선택! 아, 배부르다. 배도 부른데 자고 갈까? 지금까지 회화했던 것처럼 광주에서 최고 되는 호텔이 됐으면 하고요. 고객들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호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와, 건너편에 대형마트! 호캉스에 딱인 복합 스마트 호텔. 레지던스형 객실까지 갖추고 있어 언제 어떤 이유로 찾아도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혹시 예약하셨을까요? 저희 업장은 작년 4월에 오픈한 정통 일식당입니다. 일식당은 보통 보시면 조용한 분위기에서 음식의 진한 맛을 그대로 느끼시려고 하는 고객님들의 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와 좀 단절된, 독립된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식사하기를 주로 원하십니다. 사계절 제철 해산물로 구성된다는 스페셜 생선회 코스. 스페셜이라는 이름값 제대로 하나 볼까?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마와 극호호호호호인 대게살. 그냥 먹어도 맛있겠잖아. 오, 마에 대게살을 올리는구나. 그리고 한 입에 호로록. 낯설지만 맛있네.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맛. 그래서 회가 더욱 기대된단 말이지. 그쵸. 좋은 것만 골라서 공수 받은 걸로 해서 모듬 차심미가 나오고요. 역시. 포시즌으로 이제 메뉴가 이제 한 번씩 바뀔 거고요. 그때마다 제철 음식들을 주로 한 음식들을 이제 준비를 해드리죠. 역시 제철의 힘은 이길 수가 없다니까. 재료가 워낙 좋으니까 구이에도 레몬즙 조금만 뿌려서. 구이도 좋지만 튀김이 화려하기로 유명한 일식.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달달한 후식까지 스페셜 인정. 좋은 재료 제공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중통 음식이 뭔지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제 포부고 희망입니다. 민아 씨는 코스모스 말고 국화 닮았어요, 국화. 국화요? 칭찬이에요? 칭찬인지 아닌지 뭐 확인하러 가보실래요? 확인이요? 어, 좋아요. 가봐요. 어디로요? 충북 음성으로 가면 됩니다.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하지만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그리고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행복 중심도시 음성은 다양한 명품 농산물로 유명한 곳인데요. 화훼 또한 이곳이 유명하답니다. 다양한 꽃과 낫, 그리고 국화꽃 향기가 가득한 충북 음성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민아입니다. 여러분, 이곳 음성에서 경매가 한창 중이라고 하는데요. 경매? 그림 경매? 아니면 수산물 경매인가? 바로 꽃 경매 중이라고 합니다. 궁금한데요?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이곳 음성에서는 다름 아닌 꽃 경매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자, 세 박스.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아, 시작했나 보다. 긴장되고 엄숙한 분위기의 이곳은 음성 화훼 유통센터. 꽃 경매가 한창입니다. 둘, 마지막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데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는 음성에 위치한 음성 화훼 유통센터로서 전국에서 출하되는 물건들을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화훼 유통센터요? 네네. 그동안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남부권에만 있던 화훼 경매장이 음성에도 들어섰습니다. 저희 음성 화훼 유통센터는 2016년도 1월 달에 오픈해서 지금 현재 7년 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도에 누적 판매 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지금 음성 화훼 유통센터는 매년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성은 예로부터 좋은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수박, 고추, 인삼, 복숭아, 쌀과 함께 화훼가 음성 대표 농산물로 꼽혀 음성 명작 브랜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성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화훼의 중심지. 수많은 도매상들이 이곳에서 경매를 통해 다양한 꽃을 수매한 후 전국으로 유통시키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꽃들을 열심히 옮기고 계신데 예. 오늘 좀 꽃 좀 많이 사셨나요? 예. 어떤 꽃들을 사셨어요? 뭐 난하고 뭐 국화하고 뭐 여러 가지 샀습니다. 이제 수도권하고 틀린 게 뭐 전 물건 여기 오면 경쟁이 안 붙으니까 우리가 구매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혹시 저를 닮은 국화 보셨나요? 계절마다 잘 팔리고 아니면 인기 있는 그런 화훼들이 있을까요? 네, 많습니다. 뭐 봄에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카네이션들이 많이 나오고요. 겨울에는 포인세티아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을에는 아무래도 대표적인 품목이 국화이겠죠. 국화요? 어머, 국화가 저를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닮은 국화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도 지금 국화가 많이 있긴 하지만 국화가 생산되고 있는 농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음성에 국화를 전문으로 키우는 농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국화를 재배하는 농부를 만나러 왔는데 혹시 맞나요? 30년 동안 키운 국화 농사만 지었어요. 30년 동안 국화만 농사를 지으셨다고요? 예.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소쩍새 같은 농부. 국화꽃 외길 인생 허옥희 농부입니다. 농부님, 제가 이곳에 오면은 잘 닮은 국화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근데 어디 있을까요? 안 보이는데? 일을 해야지요. 일이요? 네, 일을 해야 나와요. 가을의 국화농원은 할 일이 태산. 먼저 국화꽃 분갈이부터 해볼까요? 화분 이제 준비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화분을 딱 놓고 네. 이걸 이제 들고 들어가요. 네. 딱 잡았죠? 선을 딱 살짝을 살살 잡아서 이제 잡았으면 네. 한쪽 선을 살짝 놓고 네. 이걸 이렇게 살살 그냥 푹 빠지네요. 살살 두드려야 돼. 세게 두드려야 돼. 그래갖고 이제 흙을 채워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더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준 뒤 좋은 흙을 화분에 채워줍니다. 넓은 집으로 이사간 국화들. 마음 놓고 꽃 피울 수 있도록 배양토와 영양제도 넣어준다는데요. 꽃을 키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이 국화를 잘 키울 수 있는 꿀팁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만큼 잘라요. 이만큼 화분 있는데 이만큼 딱 거름 있으면 거름 딱 한 주먹 딱 넣어주고 겨울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물을 줘야 돼. 봄에 되면은 따뜻한 데 꺼내놔. 네. 그러면 싹이 올라와. 아, 그렇게 정성대로 키우면 매년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매년 볼 수 있어요. 와, 한번 해봐야겠다. 와. 무언가를 키우는 일에 정성은 필수. 이곳에서 정성스럽게 키운 국화는 음성화훼 유통센터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데요. 가을이 국화 시즌이라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해야 한답니다. 어머니 이렇게 더운데 일일이 다 손으로 옮기시니까 힘드시겠어요. 예,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든데 그래도 아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저렇게 젊은 나이에 또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참 기특하시겠어요. 너무 요즘 애들 같지 않고 착해. 착해. 착하니까 앞으로도 내가 농사 그만둘라고 해도 다시 한번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생각이 들어간다니까. 허우키 농부님, 국화 농사뿐 아니라 아들 농사도 잘 지으셨나 봅니다. 1년 내내 쉴 틈 없는 국화 농사지만 묵묵히 일을 거두는 아들이 있어 든든하시답니다. 막 놀고 싶고 막 가끔 그러실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뭐 그런 생각 가끔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 돈 버는 게 더 좋아서 하우스 주시다고. 부모님이 하우스를 주셨어요? 네, 하우스 11동 주신 거예요. 뭐 부자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땅이 임대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땅도 사야죠. 그래도 이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일하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좋죠. 부모님이랑 같이 일하면 좋죠.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카메라에 딱 영상 편지. 평소에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제가 빨리 물려받았고 농사 제가 다 짓고 부모님이 빨리 물러나셔야 이제 제가 농장을 더 크게 키우죠. 새로운 것도 해보고 부모님 계시니까 새로운 거 하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분주하게 일하다 보니 하루가 짧게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이곳에서 키운 꽃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누군가를 미소 짓게 하겠죠? 오, 미나 리포터! 오늘은 일 좀 했네요. 다 옮겼어요! 와, 입 안 거 제가 다 옮겼어요.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파리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종류가 다른 건가요? 가든맘 있고 네. 분화용, 분화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 있고 절하는 잘라서 파는 거고. 여기서 잠깐! 여러분, 국화를 얼마나 아시나요? 국화는 꽃의 형태도 다양한데요. 풀꽃형을 비롯해 겹꽃형, 아네모네형, 탁구공 같은 폼폰형, 가늘고 긴 거미줄 모양인 스파이더형까지 우와, 정말 다양한 종류의 국화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 다 끝났으니까 절 닮은 국화는 어디 있나요? 아니요, 이건 꽃도 안 피고 안 이쁘잖아요. 이것을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이쁘게 계속 키우면은 시간이 지나면 엄청 이뻐져요. 이뻐진이도 앞으로 꽃처럼 화사하게 앞날이 환해질 거예요. 저도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제 꽃은 언제 필까요? 충북 음성의 가을은 국화 향기로 가득합니다. 화훼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꽃들이 이곳을 거쳐 전국으로 또 나아가 세계를 향하고 있는데요. 꽃향기가 가득한 음성에서 꽃 한 송이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대한민국 꽃의 중심, 여기는 음성입니다. 그래요, 역시 가을하면 국화죠. 울긋불긋 국화를 보면 마음도 말랑말랑해지고요. 집안에 국화 화분 하나 들여놓으면 가을 느낌도 물씬 느껴질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